반갑습니다. 621번 문제. 교과서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교과서대로. 오케이? 항상 교과서대로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이차함수 fx가 있습니다. 그때 fx는 0에 두 실근의 곱을 구하라 했어. 다음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우리 fx는 무슨 걸로 놔두지? 우리 친구들 일반형. 그렇지? 항상 배웠던 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2차함수 했으니까 a가 0이 되면 안 되겠지. 그때 fx는 0에 두 실근의 곱이라고 했지,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결론 뭐야? 근과 계수한 거야. a분의 c. a분의 c 값을 구하라는 거지. 됐습니까? 는 0꼴이니까 2차 방정식이잖아. 그렇지? 근과 계수 관계에서 a분의 c가 2분의 곱이잖아. 조건을 공부해 봅시다. 가부터 보겠습니다. f의 1값은 우리 친구도 2라고 했어. 그렇지? 그 다음에 변수 위치 x, x, x에다 2를 대입하는 거지? 2를 대입하면, 그렇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이 2라는 거지. 이게 첫 번째 식이 나왔다. 미지수가 3개니까 식이 3개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더 한번 파헤쳐보자. 나를 보자고 지금. 나는 fx의 최대값이 나한테 n이라고 할게요. 4라고 우리 친구. 어머나. 지금 x의 범위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죠. 그럼 실수 전체의 집합이죠. 그때 최대값이 존재한다는 건 이 2차 함수 계수가 위로 볼록이라는 거지. 아, 2로 볼록이니까 2차 계수가 음수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때 꼭지점의 x좌표. 꼭지점의 x좌표는, 그렇지? 마이너스 2a분의 b지. 그렇지? 이 값을 대입했을 때, 그때 y값이 바로 최대값. 몇이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되지. x에다가 마이너스 2a분의 b를 대입했을 때, 그때의 y값, 최대값이 4가 나와야 되죠? 대입합시다, 우리 친구들. x, 그렇지? x에다가 마이너스 2a분의 b. 대중 친구들 플러스 b, x에다가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c. 그때 y의 값이 얼마? 4가 되는 거지, y의 값이. 그래, 안 그래, 친구들. 됐습니까? 그럼 정리하면 이게 4a 제곱인데 약분되니까 4a분의 b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2a분의 b제곱, 플러스 c는 4라는 두 번째 식이 나와.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식 하나만 더 나오면 되겠다. 그렇지? 다음 연산이. 다음을 보자. fx 플러스 10는 0. 그렇지? 그러면 2차 방정식 꼴이죠? 는 0. 그때 두 실근의 합이 6이래. 근과 계수의 관계는 우리 친구들. 그렇죠? fx가 뭔데? 이놈이잖아. 그렇지? 그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플러스 10은 0인데 두 실근의 합이 6이니까. 근과 계수관에서 a분의 2p 부호반대 마이너스 a분의 b가 몇이 돼야 돼? 6이 된다는 거야. 어머나, 이제 식이 3개 다 나왔어. 근데 연산하면 되겠지? 그럼 이걸 통해서 관계식을 적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b는 마이너스 6a가 되지.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6a. 그럼 b 대신 마이너스 6a를 넣자,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6a.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5a. 그렇지? 마이너스 5a 플러스 c는 2라는 식이 나오고. 이놈도 b를 없애기 위해서 대입법. b 대신 마이너스 6a를 넣자. 그럼 a와 c에 관한 식이 나오니까 연립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럼 b 대신 마이너스 6a를 넣으니까 36a 제곱. 그렇지? 복잡한 사람이면 안 복잡해. 이해가 b 제곱이니까 36a 제곱. 그렇지? b 대신 마이너스 6a를 넣으니까 플러스 c는 4니까, 우리 친구들. 약분되죠? 그렇죠. 뭐 a의 약분은 9a. 그렇지? 여기도 18. a의 약분되니까 18a 플러스 c는 4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9a 빼기 18a는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9a 플러스 c는 4가 되는 거지. 둘이 연립하면 되겠다. 빼주면 사라지고 사라지고. 그렇지, 우리 친구들. 4a는 마이너스 2가 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어. 어머나, A가 음수라고 했는데 우리가 맞게 풀고 있나봐. 그렇지? 그 다음에 그럼 C 구하면 되겠지, 우리 친구들. 어디다 놓을까, 우리 친구들 C? 여기다 넣자. 그럼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넣으면, 오케이? 2분의 5죠. 2분의 5에다가 C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줘야 2분의 4, 2가 나오죠. A하고 C만 구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우리 친구들, C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또 깍둔 수를 나눴네. 몇이 되겠니? 1이 되겠죠. 그래서 두 실근의 곱은 1이 되겠어. 선생님은 일반형으로 놔둬서 가나다를 그래프를 그려서 꼼꼼하게 한번 풀어봤어. 아마 보통 표준형을 써서 아마 풀었을 거야. 그렇지, 우리 친구들. 하지만 선생님은 교과서대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케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해봐. 오케이? 예.